오늘은 장맛비에 대비해서 우산을 하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남 서부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늘 낮에 울산까지 차츰 확대되겠는데요. 울산과 부산, 경상남도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 정도고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기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낮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울산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가 예상되고요.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린 뒤로는 다시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릅니다. 주중반까지 낮 기온 30도를 웃돌겠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오늘 동남권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울산과 경주, 포항 모두 23도 선으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부산이 26도, 경주는 30도에 달하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바깥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서 또 한 번의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